I am good book. "옛날 기나라에 하늘과 땅이 무너져 몸둘 곳이 없을까 걱정하여 먹지도 자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또 그가 걱정하는 바를 걱정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에게가 깨우치라며 말했다. 하늘은 기가 쌓인 것으로 어느 한 곳도 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숨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하늘 가운데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그것이 무너질까 걱정합니까?" 기나라 사람이 말했다. "하늘이 정말 기가 쌓인 것일 뿐이라면 해와 달과 별들은 반드시 떨어지지 않을까요?" 깨우치려 하는 사람이 말했다. "해와 달과 별들 역시 쌓인 기 가운데 빛을 내는 것들이죠. 비록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가 쌓여있는 하늘을 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땅이 무너진다면요?" "땅은 흙이 쌓인 것으로 사방에 가득 차서 어느 한 곳도 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땅 위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그것이 꺼질까 걱정합니까?" 기나라 사람이 걱정을 풀고 크게 기뻐했고 깨우치려 하던 사람도 역시 마음을 놓고 매우 기뻐했다.